소고기 대 돼지고기 경제적 분석. 고기 가성비를 따져보면 소는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의 6.5%를 칼로리로 전환시킨다. 양은 13%. 이에 비해 돼지는 무려 35%를 고기로 전환시킨다. 이보다 대단한 것은 그 회전율인데, 암소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9개월이다. 그에 비해 돼지는 4개월도 안 걸린다. 게다가 낳는 수도 다르다. 소는 겨우 한 마리지만 돼지는 평균적으로 8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소는 한 마리지만 크기가 엄청나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소 한 마리의 무게인 680kg은 보통 돼지 3마리 무게다. 그러니 이렇게 따져도 돼지 8마리가 앞선다. 여기에 돼지는 성장 속도까지 빠르다. 송아지가 태어나 생후 4개월이 되면 평균적으로 180kg 정도가 되는데, 돼지는 현대 품종 개량 종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면 평균 180kg이 된다. 즉 180kg이 되는데 겨우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가축들은 고기를 위해 기를 경우 끝까지 다 키우는 경우는 없고, 보통 어느 특정 시점에서 도축되는데 최소 비용에 최대 수익을 올리는 시점에서 도축이 이루어진다. 도축되는 시점을 보면 돼지는 생후 6개월, 소는 생후 무려 30개월 시점이다. 따라서 돼지는 소 한 마리가 도축되는 동안 5번의 사이클 반복을 거듭하며 총 40마리를 도축할 수 있다. 고로 고기 무게로 따져보면 10톤 대 600kg이다. 그뿐이 아니다. 들어가는 자원의 양도 돼지가 훨씬 유리하다. 돼지는 소가 먹는 음식의 6.5%면 같은 무게의 고기로 전환할 수 있다. 더구나 소는 초식동물이라 방대한 목초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목초지는 필시 농경지를 손해보고 운영되어야 하는 땅이다. 하지만 돼지는 잡식성이다.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 가축과 생선을 도살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등은 물론이고, 식당의 잔반, 음식 찌꺼기 등도 돼지는 모두 훌륭하게 먹어치운다. 하지만 현대 이야기다. 과거엔 그런 것도 없었고, 소는 풀을 먹을 수 있었다. 볏짚 말이다. 돼지는 풀을 못 먹는다. 게다가 옛날 토종 돼지는 진짜 작았다. 이슬람교는 왜 돼지를 금할까? 구약 성경에는 돼지를 금하는 내용이 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부정한 동물이니 고기를 먹어서도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유대교 경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슬람교 역시 돼지를 먹지 않는다. 알라가 죽은 동물, 피,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부정탄다고 먹지 말라 하셨다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똑같은 구약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왜 돼지고기를 먹는 걸까? 그건 바로 지자스 크라이스트 덕분이다. 괜찮아, 먹어도 됨. 세상에 더러운 음식이란 없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뭐 그건 그렇다 치자. 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일까? 먼저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들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낙타가 있다. 참고로 말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즉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소, 양, 염소, 낙타 고기만 먹으라는 말이다.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 사막의 건조지대에서 유목민족이 시작한 종교다. 그런데 돼지라는 동물은
건조한 사막기후에선 버티기 힘들다. 이유는 몸에 땀구멍이 거의 없어서 땀을 거의 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흙탕에 뒹굴어야만 했는데 물이 귀중한 건조지대에 돼지를 위해 진흙탕을 만들려면 필시 소중한 물을 낭비해야만 했다. 아나, 사람 마실 물도 부족한데 가축을 위해 귀중한 물을 쏟아부으란 이야기임. 뭐? 돼지가 경제적인 동물? 여기 중동에선 당치도 않은 말임. 차라리 주변에 풀 있는데 대충 찾아서 풀어놓으면 알아서 크는 소나 양이 훨씬 경제적인 동물임. 그래도 돼지는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 가축을 고기만 보고 기르나? 돼지는 젖이 안 나오잖아 대신. 소를 기르면 젖도 나오지. 가죽도 쓸 수 있지. 달구지도 끌 수 있지. 닭을 봐. 고기도 나오지만 달걀도 낳잖아. 염소도 젖이 나오고. 그런데 돼지는 오로지 고기뿐이야. 고로 사막의 유목민족에게 돼지를 키우는 것은 결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지금은 잔반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잔반이 어딨음. 곡물을 먹여야 했다, 돼지에겐. 이런 여러가지 이유에 미신적인 것까지 겹치면서 돼지는 중동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많다. 만약 돼지가 중동에서 기르기 유용한 가축이었으면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서라도 성경이나 코란의 교리를 우회해서 키우기 합당한 짐승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마치 라마교에서 고기를 먹어도 되고 기독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게 한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잔반이 없던 시대에 돼지는 곡물을 먹여야 해서 인간과 경쟁되는 생물이다. 근데 건조지대에서 곡물이란 엄청 귀하다. 소소한 이야기. 왜 많은 나라에서 개고기를 금기시할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먹는 사람들이 많은 고기지만 비호감 식품으로 낙인이 찍히며 점점 그 수는 줄어드는 추세고 대놓고 먹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북한, 중국, 베트남 정도라 하겠다. 중국, 베트남에서도 최근 안 좋은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하니 어쩌면 장차 북한만이 유일하게 대놓고 먹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오늘날 인류 보편적 시각으로 볼 때 개는 더 이상 식용으로서 중요한 가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유럽인들이 개를 현재 잘 먹지 않은 이유. 혼합 농업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는 사냥견, 썰매견, 특히 목축견 등으로 그 쓰임새가 확실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도 있어서 일찍부터 유럽에서 개고기는 터부시 되어 왔다. 2. 유목민족들이 먹지 않는 이유. 유목민족들에게 먹을 고기는 많다. 때문에 굳이 가축의 목축과 파수를 도와주는 개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었다. 3. 반농반목 만주족들이 먹지 않은 이유. 만주족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가까웠지만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유목민족인 몽골족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주장과 누르하치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개가 구해졌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슬람교도들이 먹지 않은 이유. 코란에 먹어서는 안 될 불길한 동물로 돼지, 노새, 나귀, 그리고 개를 꼽아놨다. 5. 고기는 없고 지방이 많기 때문. 개고기는 살코기의 양이 적다. 6. 사료 효율성이 극히 낮아서. 개는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이었기 때문에 먹는 양에 비해 몸의 체구는 작다. 때문에 개는 고기용으로 키우기엔 무척이나 비효율적인 가축이다. 7. 냄새 때문에 안 먹는다. 개고기에 대한 특별한 반감은 없는데 특유의 노린내가 너무 역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8.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동물을 잡아먹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다. 왜 서양과 동양은 고기를 먹는 방법이 다를까? 두 가지 설이 있다. 1. 인구 밀도가 높은 동양에서는 나무가 무척이나 귀했다. 그래서 땔감을 아끼기 위해 조리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기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을 먼저 내야 했다. 이 동양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상이 강했고, 서양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상이 강해서 그것이 음식에도 반영된 것이다. 즉, 동양에서는 타인을 배려해 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요리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각자 원하는 대로 썰어 먹으란 취지로 덩어리째로 조리를 한다는 설이다. 뭐, 뇌피셜이고 근거는 없다.